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대우건설과 솔리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이맥스, 나이백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KC텍, 제주항공, JT, 펨트론, 인벤티지랩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먼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생겼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텐데 여기에 이동하셔서 이태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뭐죠? 네,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이 대우건설을 네, 대형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근데 내년 해외 수주를 통해서 인프라 및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좀 비중을 적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라크 알포 신항만 개발 그리고 리비아 그 SOC 인프라 복구 사업 등 뭐 중동 쪽에 굉장히 좀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사업 역시 이제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발주가 좀 시작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떻게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분쟁 때문에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나이지리아 쪽에서도 좀 앞으로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중동 쪽도 있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추후에는 나이지리아 쪽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10월에 이제 좀 10일 그 지난 10일에 그 조직 개편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원 인사를 좀 단행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어느 정도 일부 구간에서 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C텍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KC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CMP 장비를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HBM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KC텍의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좀 적용을 하기 위함인데 이런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D램을 수직으로 이렇게 싼 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울퉁불퉁한 이런 표면들을 이 CMP 장비가 또 이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술력이 또 어느 정도 또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4.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KC텍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이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생산량도 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장비의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더 증가될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KC테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솔리드고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그 유무선 그 통신 장비 제조업체긴 한데 사실상 지금 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관점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외 해외 그 통신 사업자 대상으로 LTE나 5G 등의 통신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긴 한데 동사의 경우 그 3.5G 도입 때도 그 LTE 레디에 따른 그 이득으로 그때 당시 때 출시로 좀 이득을 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6G 레디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6G 레디가 사실상 5.5G라고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5G 보안과 6G 준비 개념을 통해서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정부가 내년 그 6G 시장을 위해서 총 4,000억 정도 그 R&D 추진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6G 국제 산업 표준화에 대해서 본격화로 좀 해보겠다라는 예정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좀 6G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좀 발표를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8년 때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한다 하더라도 6,700원대까지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리드까지 통신 장비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가의 변동성에 많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연말이라든지 연초 그리고 이제 구정까지 앞으로 이제 여행객이나 혹은 국내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객 수요로서 이제 제주항공의 매출에 이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 여름에 이제 하계 휴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성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긴 연휴가 끼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4분기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계속 조금 보면 기존에 좀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노선들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운항을 좀 한다던가 그리고 해외 노선 같은 경우들도 좀 계속 좀 추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요들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지금부터는 또 추가적인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하나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질이 들어오네요.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계속 좀 그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모멘텀이 언제 부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뭐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때문에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필두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서 대체적으로 그걸 활용한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펴보자면은 21일 코어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상장 지수 펀드가 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그 국내 상장된 글로벌 AI 로봇 ETF에 대해서 이 상품이 좀 최초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액티브 ETF는. 근데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통해서 수급적인 형태가 많이 그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구간은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으니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자, 차곡차곡 적립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세 번째는 뭐죠? 네, JT입니다. JT. 네, J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좀 설계를 하던지, 그리고 이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JT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계속 이제 박스에 좀 갇혀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 8,400은 일단은 좀 돌파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이 버닌소터를 개발을 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중국 수요에 대한 이런 감소 효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I 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있어서 매출은 계속 긍정적일 거라고 좀 시장에서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JT 같은 경우 도 뭐 이 디램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이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본격적인 흐름은 이제 내년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까지도 계속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이 JT가 땡.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T까지 소개해 주신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사이맥스고요. 사이맥스. 이 사이맥스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웨이퍼 이송 장비 제조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좀 연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좀 이제 앞으로 좀 모멘텀을 잡아본다면 지난 9월에 그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보핏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생산 공정 그 이슈도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동사의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투입 방안도 좀 어느 정도 그 앞으로 공장에 대해서 투입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그 웨이퍼 관련된 이송 장비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협력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 매출이 한 90% 이상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HBM 관련해서 이제 생산량보다도 그 캐파나 이런 부분을 뭐 2.5배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다 보니까 사이맥스도 어느 정도 좀 수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이슈는 없지만은 모멘텀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 6월부터 그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죠. 네, 펨트론입니다. 펨트론. 네,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를 좀 이제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장비가 뭐냐,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이제 불량품들을 이제 검수해 나가는 이런 비전 이제 검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검사 장비가 각 이제 업종에 맞게끔 또 이제 라인업을 또 구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주요 제품들이 이 PCB 회로 기판 검사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이 라인업들이 많은 산업에 걸쳐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DR5로 DDR4에서 DDR5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요도 조금 조금씩 DDR4가 줄고 DDR5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 펨트론이 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4종을 또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AI 산업이 확장이 있어서 수요가 이제 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개발 역량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또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제 DDR5에 이제 공급량 늘리는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나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펨트론도 수혜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펨트론까지 두 분이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반중민 소장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나이백이라는 기업이고요. 나이백. 오히려 네. 지금은 매수 포인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펩타이드 의약품 그리고 융합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구강 보건 제품의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임플란트 쪽이나 이런 쪽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나온 것이 미국 그 사렙타가 테라퓨틱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약물 전달 플랫폼 그 적용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MTA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한 다른 기대감도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사렙타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니까는 나노 복합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 근 이 영양증 치료제에 좀 적용을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 대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동사에 대해서 이 모멘텀보다는 제일 중요한 모멘텀이 일라이 릴리의 그 비만 치료에 따른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사 역시 비만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와 관련된 그 모멘텀을 통해서도 지금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특히 이제 자체 개발 중인 그 펩타이트 기반 치료제 중에서도 지방세포로 분화를 억제한다는 좀 연구 결과가 최근에 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만 네. 치료제로서도 적용증 확대에 대해서 돌입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백까지 다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은요? 네,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네,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슈팅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 그리고 비만약 이런 관련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예전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여기가 이제 비만약이라든지 이런 당뇨약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유전자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동훈이 또 이제 현재 검찰총장이죠. 그분이 또 말씀하신 마약에 대한 이런 흐름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언급이 되면서 마약 검사 치료제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이 엠빈테지 립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테마성 말고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에는 뭐 비만약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가 주 무대가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 노브노리스크 같은 경우 이 위고비를 넘어서 약효가 최대 2개월까지 뭐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까지도 결과를 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까지 두 분이 또 마지막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